자,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잠시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보는데, 1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중에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성가대 하잖아요, 성가대. 성가대 하는데 기억해나 예신문 건세. 이게 무슨 성가대예요? 우리 렘넌트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기억해. 틀려도 돼요, 미셸. 크게 하면 돼, 형민아. 마이크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형민 어디 갔어? 크게 하나 옆에 찬양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너무 우리 소년부 렘너트들도 그렇고 한학교에는 나도 한학교이지만 일단 렘너트들이 뭔가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설칠 수 없는 이런 분위기. 또 우리 렘너트들 막 뭔가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눈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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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인 줄 모른다. 귀되 네 귀되잖아. 아니야? 네 귀여운 돼지 맞지? 크게 해. 알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막 줌으로 할 때는 막 쿠폰 준다니까 저야 하고 막 깜짝 놀랐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많이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진짜 우리 크게 좀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축복이 완전 우리 이 현장에 누려지고 한다는데 우리 우발토 선생님 우리 우발토 선생님 오늘 찬양 인도도 갈수록 잘하지만은 어제 RUTC 뉴스 내랑 같이 전우사님이랑 같이 광고 찍었거든. 조사님은 솔직히 안 해요 못 해요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전우사님 알겠습니다 잘해 너무 잘해요. 아니 사람이 랩넌 하나님 딱 당당하게 딱 하는 그런 게딱 있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랩넌트 맨날 못해 막 설득시켜야 되고 아유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셨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찬양하고 우리 저 뭐야 임채연이란다. 임채연 지금 막 검정색, 흰색 체스판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굉장히 튀는데. 우리 임채연하고 몸찬양하고 막 이렇게. 얼마나 소년부 분위기가 몸찬양 아무도 안 해줘도 담대하게 딱 하고.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돼. 한 명밖에 없더라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할수 있어야 돼. 아셨어요? 네, 제발 씻소리, 이런 소리 내지 마.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세요. 아셨죠? 그 틀을 좀 깨라.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조용히 이 김예성 모자 벗어. 모자 벗어. 모자 벗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나를 살리는 집중.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애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 앞으로 성경책 무조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메시지의 주보에 이번 주에는 주보가 늦게 나왔지만 앞으로 성경책 딱 해서 성경 구절 미리 확인해서 찾아두세요. 아셨죠? 찾아두세요. 알겠어요? 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교회, 하나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 렘넌트를 위한, 후대 운동을 위한 교회. 근데 어제 이제 전사님 우리 예원교회 탐방 갔다 왔는데, 예원교회 갔다 왔는데, 일단 되게 많은 이렇게 와 1만 성도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이제 전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목회 행정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는 행정과 이 목사님의 행정 완전히 서밋이야. 1만 성도를 갈수 있게끔 모든 프로그램과 훈련들 딱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게 키예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있다면, 이 지역은 우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 왜? 나를 살리는 집중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남을 살리게 돼 있거든.
어쩌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수연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카톡 보내면 제발 확인을 빨리 해라. 일을 하는데 카톡 보내면 확인 좀 빨리 해라. 확인 좀 빨리 해라. 이거를 몇 년을 얘기해서 이제 좀 빨리 봐. 그나마. 근데 저는 한 5개 보내면 빨리 봐요. 근데 조선생님이 이제 그 예원교회에서 도착해서 내리기 전에 목사님한테 그랬어. 여기는 카톡 보내면 바로 목사님 한 몇 초 만에 답장이 온다고. 이 행정 목사님이 저희 9시 20분에 도착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국에 연락해서 차량이 어디에 대면 되는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관리국에서 전화 오더라고. 버스 두 대는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일찍 도착했어요. 9시 15분인가 이쯤 도착했어. 근데 나와 계시더라고. 인사, 대기. 가니까 딱 안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만 성도 2, 3, 7 나라 살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틀은 굉장히 옛날 거, 옛 것에 묶여 있어. 아니 좀 우리 소년부에 막 약간 미니 스커트 입고 막 머리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립스틱 바르고 이런 랩런트가 올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다른 문화권의 아이구나. TCK구나. 와 이제 우리 저런 랩런트들이 진짜 세련된 아이들이 많이 오구나. 그래서 저런 아이들을 통해서 또 저런 친구들을 우리가 많이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유 옷을 저렇게 입고 아유 진짜 왜 저렇게 아유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 굉장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묶여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소년부 랩너트들 마찬가지. 좀 혼내려고 한건 아니지만 소년부 랩너트도 마찬가지야. 아 저는 찬양 뭐 하면서 뭐 다음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뭐 네가 뭔데 물려줘 하면 이제 나이 이제 많아 6학년 됐으니까 하면 이제 뭐 왜 아무것도 하지 말지 왜. 굉장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담대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그런 아. 그래서 어제 또 그 보니까 예언기 보니까 모든 것들이 딱 아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 237 센터도 그렇고 그 뭐야 예원교회도 이런 이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시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24시예요. 24시 24시 쉽게 말해서 사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다른 짓 하고 다른 생각하고 놀다가 여기 자리에 와도 아무도 몰라. 저도 마찬가지. 다른 거 하다가 여기 와서 설교해도 우리 선생님들 레몬트를 몰라요. 어떻게 알아. 저빛나 막 평상시에 막 춤추고 노래하고 예쁜 내 얼굴 맨날 이렇게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 예배하러 왔다야 이래도 몰라 네가 평소에 뭐 했는지. 근데 결과로 나타나요. 내가 24시 올인가 오직 속에 있었던 사람과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과 이 237센터와 이 예원교를 보면서 딱 한 가지를 느꼈어요. 이 목사님도 행정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도 소통을 해보니까 이분은 완전히 예원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에 일만 완전히 올인 오직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37센터도 마찬가지. 목사님 오늘은 저기 보람이하고 그 간사들 좀 쉬지 않나? 무슨 소리? 설날이라는 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237 나라에 계속 메시지가 소통되고 있기 때문에 쉬는 게 어딨어. 그럼 쉬지 말란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진짜 24시 올인 속에 있으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는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거나 중요하진 않거든. 전사님 엄마도 어제부터 전사님 잘 안 찾아. 근데 어제부터 집에 그래서 언제 오는데 뭐 하루 오나 계속 이렇게 묻더라고. 근데 집에 가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을 정도로 다음 나라 페루, 가이아나, 스페인으로 왔는데 우발도 데리고 월요일부터 어차피 우발도 저 설날에 뭐 할 거 없으니까 데리고 이거 번역시켜서 해야겠다. 그리고 우발도 선생님이랑 이번에 광고 찍으면서 한국말 내가 하는 메시지 네가 통역해봐. 그러니까 통역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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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통역 딱 하더라고. 그래서 전사께서 니랑 멕시코 가자. 지금 멕시코 이상한 신비운동 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얘기하자. 하니까 전도사님 저 아직 잘 못해요. 내가 말한 거 통역해봐. 하니까 해. 그것만 얘기해. 복음만 얘기할 수 있으면 돼. 가자. 오 그럴 거 그렇게 뭐 이것저것 할 그런 생각과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근데 진짜 24시. 그래서 전도사님 어제 우리 하나교회에 우리 이렇게 본부 영상 하는 우리 미디어 팀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원교회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와 진짜 직원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예원교회 시스템 우리 미디어 건축하잖아요 하나교회 그죠? 그 시스템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일하면 당신들 죽어요 아무리 믿음 있어도 당신들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 우리 하나교회 뉴스 보잖아요 뉴스 어제 이제 예원교회 끝나고 내려와서 이 사람들은 금요일 날 새벽 1시까지 마감을 쳐요 저희가 그 광고 영상부터 시작해서 마감을 다 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마감을 칠 때 237 센터도 잠을 못 자요. 같이 마감을 쳐야 되기 때문에 마감을 하고 토요일 날 4시 반에까지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예원교회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그 친구들 뉴스를 또 만들었어요. 뉴스를 제작했어요. 대충 해도 돼요. 그냥 우리 광고 그냥 그럴 때 더덕 넣어가지고 그 영상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어제 내려오면서 얘기했는데 야 우리 근데 진짜 24시라고 하지만 우리는 올인하고 오직 안 한다. 진짜 이거 하면 목사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렘넌트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와 생각과 모든 걸 하나님 몰아주시게 돼 있거든. 근데 꼴랑 하루에 한두 시간 메시지 듣고 꼴랑 하루에 한두 시간 전문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난 다비처럼 쓰임밖에 장난하나. 그런 꿈을 꾸지 마라. 렘넌트 7명은 24시였어요 완전.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몰아주실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속에 있었다고. 우리 하나교회 1만 성도 간다면서. 말은 1만 성. 누구 하고 싶은 다 하고 우리 선생님들 하고 싶은 다 하면서 막 밖에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1만 성도. 그건 사치예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교회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르다. 느껴져야 돼요. 다른 역량 받아야 돼요. 감 닌 잘하나? 저는 막 전도운동 300명씩 일으키고 이런 거 못했어요. 전도사님 친구는 여기 백주의 엄마가 하는 그 237 어린이집 237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계신 전도사님 친구는 불신자인데 237 어린이집에 애기 맡겨요. 애기 이제 입학해요. 전도사님 또 다른 친구가 임신 중이거든요. 그 친구도 전도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를 많이 했어. 그 김진용 목사님이랑 3년 동안 다락방했던 친구들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교회로 연결되고 다락방 전사님 다 해요. 그 친구들 또 둘 그 다른 친구 아기 임신 안 해도 난 잘 뭐 예수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옛날에 뭐 렘넌트로 커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나도 237 센터 보낼게.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 진짜 복음화해서 제대로 양육시켜서 중직자 만들어야겠다. 근데 단 한 번도 네가 가진 복음이 가짜인 것 같아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 야 최단 너는 맨날 그렇게 행동하면서 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왜냐 나는 이 친구들한테 야 교회 다니는데 니네 야 그렇게 행동해도 되겠냐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기 때문에 복음만 말했어.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만 말하면 그거 하나만으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왜 힘드냐면 자꾸 다른 거 얘기하니까. 아, 내가 공부 못하는데 전도할 수 있을까? 야, 네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그 복음에 단 하나의 영향력도 줄 수 없어요. 복음, 복음만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랩런트 키운다, 후대운동한다, 우리 담임 목사님 중요한 사역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하겠지 뭐. 우리 랩런트도 미디어 선교만 하는데 뭐, 아, 뭐 하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어요. 진짜 이 중직자, 교역자, 렘넌트가 하나 되어서 24시 집중 속에 있으면 1만 성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막 몰아 갖다 주실 거예요. 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막 목사님 메시지한테 아멘도 잘 안 해. 그냥 여기는 보니까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저는 우리 정은주 목사님 항상 그 하나교회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 아, 막 신목사 뭐 어, 유목사님 막 하나교회 얘기 맨날 하시고 가면서 막 꼴랑 20억 가지고 막 우리 막 700억 이런데 막 가면서 어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어, 대구는 대구에 딱 그 율법과 틀이 막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전혀 그게 복음에 방해된다면 그 빨리 깨야 되거든요. 뭔가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눌려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니까. 제가 렘넌트로 다닐 때도 그랬어요. 우리 여기 교사로 계시는 안세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제가 고등부 중등부 선생님이었는데 저런 선생님들 보면 은혜가 됐어. 진짜로. 뭔가 막 그냥 막 복음이야.
근데 막 아유 저 뭐 저 뭐 학교에서 뭐 그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다른 얘기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진짜 입 다물고 우리는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서 24시 올인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재앙 만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재앙 만난 시대의 유일한 해답인 키 예수와 그리스도 복음 가진 우리 후대라고 얘기하면서 후대에게 전혀 관심 없어. 아 미디어 그거 굳이 막 통번역 그 실 뭐 15개 해야 되나 30개 40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237 나라 선교 한다며 앞으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메시지 계속 보내야 되는데 아 뭐 이게 선교인데 마음 모아서 진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 Nothing이야, nothing. 안 돼. 내가 봐도 안 돼. 이 대구에서 237 세계복음을 한다고. 늘 전사님은 싱가포르에 살다 왔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대구는 굉장히 좁다라는 생각을 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멀리 큰 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전사님은 옛날에 저기 배종호 사람한테도 얘기했어. 아들 공부 잘하고 진짜 복음 확실하면 미국으로 보내라. 보내라. 진짜 큰 세상에서 제대로 된 거 딱 준비하면서 할 수 있게끔 보내라. 대구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해. 늘 우리는 그 대구에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생각 이런 거 자꾸 가르치거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랩너트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야 돼. 2, 3, 7의 그릇으로. 그래서 우린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everything.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절대 가능한 거예요. 그것만. 그게 진짜 우리 안에 딱 장착될 때에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우리 하나의 유튜브 솔직히 말할까요? 썸네일부터 굉장히 후져요. 옛날부터 그 얘기했어. 앞으로 수연쌤하고 이런 세미쌤 이런 사람들 바꿀 건데 외부의 교회들이 하나교회 유튜브 참고하려고 들어왔다가 미안하지만 그 교회들이 더 잘해. 목사님 얼굴은 동남아 사람처럼 나와요. 카메라 찍은 거 보면. 좀 약간 새카맣긴 하시지만 동남아 사람처럼 나와. 충격. 얼마 전 우리 이번에 나온 캐나다에서도 소통하는데 아니 하나교회 유튜브에는 좀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돌직구로 준비 안 했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제가 봐도 그래요. 랩런트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뭐 많이 하는데 막 잘 막 뭔가 열심히 뭔가 많이 하는데 전혀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래서 수년쌤한테 어제 얘기했어요. 앞으로 강단 메시지 소년부 여기 주보에 다 넣어라. 지난주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이 우리 소년부 안에서부터 쫙 퍼질 수 있도록 준비해라. 진짜 우리 선생님들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 광고에도 나와있지만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다. 앞으로 매달 첫째 주 금요일날 7시 반에 김진종 목사님이 그 교사 집중훈련 합니다. 회비 만원이에요. 부서에서 지원 안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랩런트 후대운동 속에서 가야겠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다 인도 받으시기 바래요. 진짜 우리가 어제 제가 또 느낀 게 있는데 제가 RTS를 다니면서 다락방 운동 요거 때문에 뭐 신봉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목사의 자리에서 잘렸어. 목사가 야 니네는 목사 아니다 너거는. 이단이다 너거는. 왜? 다락방 운동한다고. 이 다락방 운동이 뭐냐?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흐름이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전우사님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는 다락방 운동 진짜 우리 다락방 운동 해야 된다. 진짜 우리 영혼 살려야 된다. 이런 게 진짜 막 되게 막 뜨거웠거든. 근데 진짜 우리 선생님들 다락방 운동 회복해야 돼요. 있는 현장에서. 우리 젊은 선생님들 아 나는 젊고 대학생이라서 난 진짜 고등학생 때 이럴 때 열심히 진짜 했어요. 난 증인들도 있어. 다락방 운동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안 하면 계속 교회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과 랩런트도 마찬가지. 위기와 뭔가 문제와 뭔가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다락방 운동 안 하면 현장에서 영혼 안 살려면 은서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오는 건 재미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겨워. 그게 뭐냐?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우리 이번에 이거 준비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데 알류티시 준비하는데 기도합시다. 알류티시를 지금 왜 하는데?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알류티시 같은 소리 안 해. 이런 진짜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진짜 결단하시면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오늘까지 등록 마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7시 반에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직접 헌금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연 선생님, 우발도 선생님도 다 지원 없어요. 알아서 다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도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우리 저희도 회비 내고 합니다. 진짜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비밀이 없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로부터 시작, 내 완전 나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완전 어디에 집중하느냐잖아. 나 어디에 집중하느냐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에 집중한다. 그럼 게임 중독이 되고, 내가 마약에 집중한다. 마약 중독이 되고, 내가 노는 거에 집중한다. 그럼 난 늘 놀다가 말씀 놓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성준 굉장히 예배 잘 드리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하는 이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야, 니네가 밤 9시에 들어와가지고 서밋타임 하는데 왜 너한테 막 간식도 주고 와 그러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너희한테 사모을 하라고 하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에. 조빛나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전사님 이렇게 영상 통화하면서 물었어. 엄마 뭐 하시노? 하니까 TV 봐야. 그래서 엄마 TV 많이 보나? 이렇게 물으니까 빛나가 아니요. 엄마 메시지 듣는 시간이 더 많아요. 엄마 말씀 집중 더 많이 해요. 애가 그걸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알 거야. 아, 내가 말씀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얘가 거짓말 하겠어요? 조빛나 거짓말 했어? 진짜야? 알았어. 그럼 너희 집은 희망이 있어. 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 그때에 제일 중요한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응답은 뭐냐? 아, 내가 기도하고 말씀 집중했더니만 우리 딸내미가 성적도 오르고 막 예배도 잘 드리고 막 이런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야. 그건 응답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냥 응답이 뭐냐? 내가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 내가 간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게 되는 거야.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똑똑해 봐봐라. 대학교 가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모든 게 다 어렵고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진짜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으세요. 그거는 개개인마다 달라.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되게 우리한테 창세기 3장 6장은 좋은 것처럼 보여요. 되게 좋아 보여. 니를 위해서 살아라 하고 막 니가 주인공이라 하고 얼마나 좋아. 니가 막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하고 막 니가 제자라 하고 다 틀렸어. 두 번째, 막 나를 찾으라고 하잖아. 뭘 니를 찾아. 니는 없는데. 니는 그냥 쓰레기야. 미안하지만. 야, 창세기 3장 원죄 속에서 태어났는데 완전 낫생인데 니를 찾아서 어떡할 건데. 창세기 3장인데. 그 찾아서 어떡할래요? 더 어렵지.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흑암과 정신병 가운데. 진짜다. 랩런트지만 존사님도 랩런트로 크지만 중고 시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없으면 계속 헤매야 돼. 계속 이상한 데 돌아다녀야 돼. 계속 답을 찾으러 다녀야 된다니까. 답은 여기에 있는데. 왜 호흡하라 그래요? 호흡이 중요해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집중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야. 진짜 내 말 잘 들으세요. 자, 본론 1번입니다. 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니는 안 돼. 나도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답 찾으세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에 빛이 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빛은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게끔 준비 다 주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소년부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받는다면 소년부에 200명, 300명 와도 우리는 다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성교 전사님한테 했어. 성교 전사님한테 했나? 소년부에 지금 200명 왔다. 감당 안 된다. 우리 선생님들. 감당돼요? 못 와요. 여기 일단 시스템 자체가.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 집중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제 그 예원교회 가니까 장로님, 전사님 친한 친구가 있어요. 예원교회 다정이라고. 그 다정이의 아빠인지 몰랐는데 그 목사님이 메시지 때 하는 분이 그 아빠더라고. 김선환 장로님이라고. 뭐 닭목판 그 닭케어 닭 이거 뭐야 이거 꼬집 이거 뭐야 이거 사업을 하시는데 요 제 친구도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이러거든요. 가게에서 팔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물었어. 그게 항상 집이 사업하고 돈 많은 집인데 얘가 항상 돈이 없어. 니 왜 돈이 없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아 뭐 내 알바 해야 돼 하면서 뭐 일해야 돼 막 항상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 내가 아니 집도 팔고 했다며 하면서 그러니까 어 집 사면 다시 집 팔고 뭐 하면 팔고 뭐 하면 팔고. 이 아빠 엄마는 뭐 니네 이번 주에 사모을 집중하면은 항상 그렇게 했대. 그렇게 모든 중심 메시지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했대. 그리고 집에 그래서 뭐 없대.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는데도 뭐 맨날 갖다 내니까. 그래서 물었어.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장에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모든 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모자란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딱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한테 강요하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집중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전도 선교하는 데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주신다니까.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 라스트 천이래. 이제 1인당 천만 원씩 다 내가지고 헌당하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100억이 있어야 된대, 영혼교회는. 우린 30억 가지고 막 30억 어떻게 이러는데 라스트 천이래. 1인당 천만 원씩 다 낸대요. 어떻게 내? 거기 전부 다 임대 아파트래 또. 돈 없대. 근데 하나님의 집중 속에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여건과 모든 것들을 몰아가시잖아. 근데 우리는 이 집중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벗어나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세요. 메시지 길다? 메시지 뭐가 긴데? 7시간도 들을 수 있어야지. 첫 번째,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진짜 집중하면서 호흡하면서 호흡은 도구지 방법이 아니에요. 뭔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처음 주신 에덴의 축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모든 것들 다 다스리고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었거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땅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들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 받았고 하나님 항상 받았잖아.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 집중. 이 집중 속에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야. 왜? 태어난 근본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늘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단 0.1초라도 놓치면 안 돼. 그 신수연 선생이 요새 굉장히 존사님한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혼나요. 세계 선교, 미디어 선교 하겠대. 그러면 여기 24시 올인해야지. 전도사님이 전도사인데 가야금에 24시 올인하면 나는 미친 거야. 전도사 하면 안 돼. 그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취미예요. 집중할 수 있는. 그거는 딴 0.1초에 집중만 흐트러도 줄 잘못 뜯거든요. 그러면 그냥 끝나 그냥. 굉장히 집중해요. 그래서. 너무 나한테 좋더라고. 차분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 선교, 미디어 237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하루에 한 3시간 하고 밤 나가가지고 밥 2시간 먹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한다고 3시간 보내고 자기 전에 메시지 하나 듣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해야 돼. 진짜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내가 구원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능이 확실하다면 완전 메시지 가지고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지. 대충 해가지고 막 아 제가 전문인인데요. 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가르치고 뭐 조금 이마에 공부해놓고 전문인이래. 그게 무슨 전문인이야. 그 대학을 안 나왔어도 진짜 거기에 뭔가에 딱 이유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메시지가 있고 확실한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이 전문인이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돼요. 오늘 우리 말씀 본문 중에 하나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되고 불가능한 현장에 들어가게 되고 불가능해. 내가 봤었을 때 제가 수영생한테 얘기했어요. 야 미디어 하지 마라. 이런 거 예민하게 못 잡아내면 하면 안 된다. 얘기했어. 근데 그 얘기한 걸 굉장히 후회했어요. 왜? 제가 봤었을 때는 좀 뭔가 아닌데 미디어. 내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되게 하셨거든. 하나님이 초대교회 아무것도 아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절대 강하게 깨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를 하나님 복음화 시켜버렸어. 난 안 돼요. 난 어려워. 난 연약해요. 내가 봐도 우린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게 중요했으면 사도행전 1장 3절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뭐냐?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었을 때에 내가 가는 현장에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 일과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설명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왜 다녀요? 교회에서 뭐 장학금 줘서? 교회에서 예뻐해줘서? 교회에서 잘해줘서? 아니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현장에서 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정말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능력과 능력을 힘입고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능력을 힘입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직자잖아요. 중직자. 교역자랑 중직자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 못 살려요. 어제 그 예원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중직자들이 뭐 권신 집사님 저는 학교 선생님이야. 저는 학교 선생님 솔직히 좀 어려운데 아 전사님 이거 자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예의를 갖춰서 왜? 저분이 저보다 한 20살 더 많으실 거예요. 아닌가?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김은 장로님 은행에서 직분은 잘 모르겠으나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 전사님 어제도 전사님에서 전화 왔더라고. 우리 이제 도착해서 식사하고 있는데 전사님 저 이제 도착했으니까 저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장로님이 내보다 몇 살이 많다. 한 30살 많으실 건데 아닌가? 어쨌든 왜 그렇게 하는데 저분이 내한테 딸이랑 비슷한 나이도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교도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도 안 그런 뭐 중직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빨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교역자가 하나 되어서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들과 하나 되어서 70현장,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 원하시는 지역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정신 차리세요, 진짜. 내가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데 아이고 내 힘들어가지고 메시지 못 듣는다 생각 버리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 저도 24시 일을 해요. 근데 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당당하게. 열심히 해도 전혀 우리 힘들다라는 게 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잖아. 하나도 어렵지 않아. 뭐든지 이제 진짜 딱 가지고 가야 돼요. 해야 돼요. 1만 성도 왜 해야 되는데 2, 3, 7 나라 선교 운동 해야 되니까. 재앙 만난 시대라고 하면서 막 나는 맨날 막 뜨뜻하게 지내고 막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고 막 메시지 상관없고 니 잘하냐. 저도 늘 갱신해요. 전 오늘도 어제도 얘기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목회 행정과 뭐 이런 본부에 이런 행정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목사님 보니까 완전 막 장난 아니야. 난 세 발에 피도 못 따라가. 보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 많이 참아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일단 목사님이 선교야 이것 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으면 일단 끝이야. 우린 전부 다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미리 딱 앞서서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앞서서 진짜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중직자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진짜 하나님 주신 형상과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능력에 집중함으로 나를 살리세요. 그럼 어떤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기도수 메시지 나가잖아요. 그거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한 업에 완전 올인하세요. 그게 현장을 살리는 답이 될 때까지. 우리 신수현 선생님 우발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우발도 선생님한테 멕시코 가자 그랬어요. 코로나인데 가요? 우리가 그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면 가는 거야. 통번역 준비해라 우발도. 신수현 진짜 24시 집중속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 정도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뭐 할 거면. 진짜 우리 선생님들 말씀의 언약을 정확하게 가지고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서 24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현장을 나한테 갖다 붙이실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 수첩.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시간 5분 가지세요. 그래서 좀 그걸 해. 정리를 하세요. 전도사님은 일기를 이렇게 매일 못 쓸 때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하거든. 내가 뭘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색깔은 중요한 거. 우리 소년부 여기 BTS 가면서 내가 중요하게 이거 얘기해줘야겠다고 한 거. 그 다음에 내일 꼭 할 일 이렇게 또 준비할 거. 다 이렇게 나도 저도 적어요. 그래야지 아 내가 오늘은 좀 이런 부분에 놓치고 있었구나.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터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준비해서 제대로 237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장난처럼 랩런트 키우면 안 돼요. 진짜 생을 걸고 24시 집중하셔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년부 랩런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5학년, 6학년이에요. 다 컸어.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이런 거 이제 좀 가르쳐야 되겠어. 가르치시더라고. 5학년, 6학년인데 화장실 예배 시간에 화장실 그 전에 못 갔다 온다? 그럼 바보예요. 그게 뭐야? 학원과 학원에 있는 시간에도 화장실 안 가는데 앞으로 화장실 출입은 없습니다. 예배 전에 무조건 정리하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